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41주년 앞둔 국립 5.18 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합동 참배에 나선 것을 비롯해 오늘 하루 5.18 묘지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와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광주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은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많은 5.18 유공자들이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유공자들이 연금 지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일 빌딩 이사호에서는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젊은이들이 잇따라 숨져 분신정국으로 불렸던 1991년을 기억하고 재평가하는 특별 전시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80년 5월 광주의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학생 기자의 테이프에는 당시 계엄군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녹취도 있었습니다. 광주 MBC가 테이프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70수 여단의 광주 투입 사흘 전부터 계엄군 배치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담겼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인 계엄군 투입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확대된 비상계엄 조치 이후였습니다. 비상계엄 확대로 70수 여단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남대와 광주교대, 조선대 등 광주 주요 대학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41년 만에 공개된 전남대 방송사 학생 기자의 테이프에는 알려진 것보다 사흘 앞서 계엄군이 학원가를 살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족 민주화 성회가 열린 15일 밤 11시 40분 계엄군이 전남대를 다녀갔다는 겁니다. 성문이랑 동문에도 들어갔어요. 네, 무슨 차량인데? 군대 차. 지부자가? 네. 저 다섯 대. 다섯 대. 저 출애기 두 대. 저 세 대. 학생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는 중이고 통금도 15분 앞둔 때 병력을 태운 계엄군 차량이 학교에 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에 경비원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외부적인 사람들의 그 통제를 상당히 철저히 하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왜 그 문을 함부로 열어주셨어요? 아니 차가 그냥 돌아버렸어요. 차가 집차가. 계엄군도 수상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방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육군 중령이더만 그 양반이 바른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가는 길이니까 다른 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한테 그 말 한마디 딱 해주고 나가더만. 5월 17일 비상계엄 이전 계엄군이 주요 시설을 사전 답사했다는 최초의 육성 증언은 당시 군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사료기도 합니다. 어디다 텐트를 치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날 밤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들춰내 보여주는 그런 의도 있는 것 같고요. 계엄군 투입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폭풍 전야의 5월 15일 밤. 시위 진압을 위한 군사 이동 준비가 있었다는 자료는 진실 규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MBC 뉴스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공정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곱지 않은 여론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외주업체가 아닌 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할 무렵인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건보공단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공단이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 주장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때의 논란인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닮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고객센터 지부는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해합니다. 공무직으로 전환, 이른바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시험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과 임금과 처우에서 똑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들과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일자리를 넘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이른바 4대 보험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 2019년 상담사들을 공무직으로 이미 전환한 상태입니다. 2년 전에 전환된 이들 상담사들의 임금과 처우는 어떨까? 외주업체가 운영하던 시절에 비해 고용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실적 압박이 줄었다는 점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정규직 직원들이 우려하는 만큼 임금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도 높아질 줄 알았고 처우도 협력사 시절에 비해서 뭐 실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임금 조건은 오히려 더 하락한 노동자들도 있어요. 한편 노동조합의 직영화 요구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공단의 정규직 직원 상당수가 상담사 직접 고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은 이번 주 일요일 아침 윤군수의 시사본색 정면응식 코너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시간과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이 밤 10시까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부터 23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15명 가까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도 순천의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만 40명이 나오는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 하루 제법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빗방울이 불거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 전남 북부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해안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버이날 모임을 가진 광주 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확진된 10명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1가족 4명이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이 자리에서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도 나왔는데 이들은 인후통과 오한 등의 증세가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